당구 잘 치고 싶으시죠? 당구는 어려운 상황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짜릿함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은 쉽게 득점하는데 나는 한 점 한 점 느리게 득점하는 졸라킹 받는 상황을 자주 경험해 보셨죠? 그럼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배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본 배치라 불리는 공 배치를 말합니다. 기본 배치란 내공이 1적구와 2적구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내공이 1적구와 2적구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쉽지 않은 공격이 됩니다. 당구를 조금 쳐보신 분들도 기본구가 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본구는 다른 공에 비해 쉽게 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본구는 거리가 멀거나 가까워도 쉽게 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전 상황은 기본구였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1적구와 2적구 사이에 내공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상황은 기본구 위치이고 지금 상황은 가운데에 끼인 안 좋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공은 1적구와 2적구 사이에 끼인 상태입니다. 이런 배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기본구 위치로 공들이 위치하게 만드는 것이 당구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죠. 제가 말하니까 뭐 이런 게 쉽게 득점하는 기술이라 그래? 하시겠지만 이 말은 바로 푸드롱 선수가 한 말입니다. 푸드롱 선수는 반드시 목적구들은 내공의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기본구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구 형태의 목적지는 바로 세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1적구와 2적구는 내공의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